홍동호님께서 아시게 아재 뭐 잘이다 잘생겼다고 동기재가 잘생겼다고 감사드립니다. 헌법 제 119조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기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내용이죠. 헌법 119조에 1988년도인가 이게 김종인인가 그분에 의해서 이제 제정이 된 건데,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 이게 1항이 되겠고, 그 다음 2항이 이제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거든. 경제민주화 2항이.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입니다. 균형 있는. 적정한 소득 분배, 적정한 소득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. 시장을 한 특정 기업이 지배한다라는 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. 그 경제 주체, 경제 주체. 가계 기업 정부를 이제 경제 주체라고 얘기하죠.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119조 2항에 나와 있는 이 우리나라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로 했었던 대선 공약이거든요.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119조 1항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, 2항은 그로 인한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라는 게,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라는 게 대다수의 헌법 학자의 견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. 그 경제 질서에 대한 국가 목표를 선언한 상징적 조항이라는 것이다. 뭐 이렇게 되는 건데,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우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.